읍에 있는 백계산 코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백계산 정상까지는 이렇게 도로와 임도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임도 길을 대비해가지고 공기압을 좀 많이 넣고 왔습니다. 백운산 휴양림 쪽으로 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임시 휴장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따, 등산도 장난이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아따, 이제 공기 죽이네요. 전형적인 시골 풍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비포장 임도로 바뀌네요. 간혹 자전거를 이런데 어떻게 가냐고 힘들어서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걷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속도가 약간 빠르다는 거 말고는 아마 여기 어필 영상 올리면 제가 거의 처음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시는 분들 거의 다 정상에서 다운하는 영상만 올리셔가지고. 아하, 목재입니다. 이쪽 길이 제가 올라온 길이고 이쪽 길이 백운산 휴양림 쪽에서 오면 나오는 길이고 이쪽을 넘어가면 수련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백계산 가는 길인가요? 여기가 한목재 숲길인데 여기로 넘어가는 길.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백계산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예. 편 위치니까 저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요. 예. 네.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대를 일단 차고 가볼게요. 아차. 이쪽 방향은 사실 휴양림 쪽인데 여기로 오면 휴양림 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올라오려고 했는데 다음에 꼭 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4시니까 길이 있다는 정도만 알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나무 계단이 제일 위험합니다. 점프대가 있네요. 아, 좋아요.
다시 갑시다. 어필이 자꾸 나와. 여기가 자세 백계산 정상을 가는 것. 400m니까 가봅시다. 아이 뭐야 안 내려가 자꾸. 왔습니다. 아까 제가 갈림길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거든요. 400m 거기서 돌아서 즐거워. 우와. 장난 아니다 이거. 야, 뒤가 뒤가 우씨. 해보세요. 와. 설마 다시 일로 가야 되나? 아이씨, 왔던 길, 딱 거기네. 그 길이 맞았어. 길치의 숙명입니다, 이거는. 아이고. 아가라. 나뭇가지는 조심해야 돼요. 아, 길이 안 보여. 운전해서 걸어와서 길을 아는 거지. 아니면 100% 끌어봤는데. 우와, 씨.
그거 하나 계단이었어. 와, 위에서 먹어도 몰랐네. 와, 별거 아닌데. 오우씨. 구정목사고 연락이 와가지고요. 예. 뭐 일단 가면 전화할게요. 예. 아, 비비 나간 것 같은데. 아씨, 어디가 나온 거야? 아, 또 길을 잃었다. 그냥 내려갈 것 같아, 씨. 집에도 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하고 와이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